그 제가 바로 Joshua Rapp입니다. 좀 아니면 준숙이라고 부르시면 괜찮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기억해 주세요. 예, 제가 NYU의 대학원 학생하고 콜롬비아의 대학생입니다. 그런 일이 너무 이상한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한국 역사를 하고 한국말을 공부하려고 대학교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뉴욕에 이사하기 전에 제가 12년 동안 미군 일기예보관이었는데 한국에 3번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가기 전에 제가 한국은 어떤 제3세계 국가 있는지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 제가 저는 얼마나 무시하고 편일적인 지식을 전부라고 착각한 미국인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문화, 음식, 사람 다 좋아하게 되니까 한국은 빨리 제 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진심. 특히 한국 전쟁 아픈 역사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을 이라고 해서 너무 슬픈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 황폐하고 결과가 아직도 보입니다. 보였죠. 대한민국은 발달한 국가 있지만 북한 정말 현재 상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불쌍합니다. 제가 아직도 예비군인데 좀 군인으로서 남북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제 인생에 잠든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 2의 고향을 도와주려고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 문화, 예술, 정신. 그럼 대단히 고맙습니다.